네, 이곳은 시흥과 파주의 10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정왕동 체육공원입니다. 자, 저희 카메라 옆에 기웃기웃 거리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안양에서 온 32살 시흥의 팬입니다. 이 안양에서 또 이곳 시흥까지 오셨는데 어쩌다가 이곳까지 발걸음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요즘 날씨도 따뜻하고 코로나 규제도 많이 풀렸잖아요. 그래서 저희 시흥시민축구단을 실제로 응원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직관하는 게 영 쉽지 않은데 직관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그 늘 반복적인 어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직관을 즐기고 있으니까 확실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제 마음속에 웅장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야, 이 웅장함까지 느낀다니 굉장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축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과 또 K3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실제로 이곳 경기장에 와서 보면은 알겠지만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에너지가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직접 이 에너지를 흡수해 가길 적극 추천드립니다. K3 리그 화이팅! 네, K3 리그 화이팅입니다. 시흥의 한 팬을 만나봤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